안녕하세요. 셀플러스 스튜디오 R&D팀 최진영입니다. 앞으로 셀플러스 스튜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다양하고 트렌디한 카페 메뉴들을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거트 스무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요거트 스무디부터 봄에 활용하시기 좋은 다양한 메뉴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스무디를 만드실 때 블렌더 볼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블렌더 볼 안에는 우유나 물 같은 액상 재료를 먼저 넣어 주시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요거트 파우더를 넣어 주시고 얼음을 넣으시고 블렌더 불로 30초 정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허브들로 토핑하셔도 좋고 시리얼이나 견과류 등을 토핑하여서 활용해보셔도 맛있는 요거트 스무디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올 봄에 활용하시기 좋은 벚꽃 요거트 스무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핑크 블러썸이라고 하는 파우더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더 볼에 우유를 넣어주시고 요거트 파우더, 핑크 블러썸 파우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컵에 담아서 마무리하셔도 좋지만 핑크 블러썸 파우더에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휘핑크림으로 마무리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는 핑크 블러썸 초콜릿으로 토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색다르고 이색적인 요거트 스무디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치즈 요거트 스무디입니다. 블렌더 볼에 우유를 넣어주시고요. 요거트 파우더, 치즈 파우더를 함께 넣어주세요.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평범한 크림치즈 토핑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과일 요거트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일 요거트 하면 이런 냉동 딸기를 활용하시거나 과일 소스들을 활용해서 많이들 만드시고 계실 텐데요. 냉동 과일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이 간편하고 과일의 본연 맛들을 조금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과일 그 당도에 따라서 맛이 조금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활용할 재료는 바로 과일 리플잼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컵에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음료의 변화를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 함께 갈아주는 방법부터 잔에 둘러주는 방법, 그리고 토핑하듯이 얹어주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과일 요거트 스무디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요거트 음료들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셀플러스 스튜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카페 메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오시면 더 다양하고 많은 메뉴들을 배워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레시피와 새로운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you're shy, Anton.